이런 애를 데리고 내가 식당에서 일을 시켰으니 이게 참. 안녕하세요, 나영석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염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입니다. 네, 저희가 비선배님의 새로운 디지털 싱글 태영 씨의 뮤직비디오를 설레는 마음으로 태영이 뮤직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같아, 진짜. 잘 생겼네. 진짜 드라마 같다. 필름 같아. 아유.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있네요. 와, 다행입니다. 다행이었구나.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귀엽다. 누가 사랑하는 세상에서 혼자 외로울 거냐? 나 혼자 사랑하는 세상에서 남들은 나 사랑하지 않을 거냐? 둘이네? 둘이 있어. 야. 아, 너무 멋있다. 아, 태영이 보고 싶다. 재밌네. 보는 거 진짜 재밌다. 짧은 영화 이게
4분이나 됐는데. 그러네? 진짜 빨리 시간 되게 빨리 갔다. 너무 재밌다. 네, 너무 일단 재밌어요. 노래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음악 너무 좋고 태용 씨 연기도 너무 좋네요. 뮤직비디오가 너무 좋은데요. 내용도 좋고 색감이나 어떤 이런 스토리 설정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데 이게 다 태영 씨의 아이디어인가 궁금하네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태영이 혼자 외로운 세상에서 남들은 모두 다 사랑하는데 혼자 있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남들 모두 막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둘만 같이 있는 게 좋은 건지 뭐 그런 사랑 이야기를 태영이가 되게 감각적으로 뮤직비디오로 잘 풀어낸 것 같아요. 태영이 특유의 이 나른한 이 바이브가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축하한다! 이번에 이거 낸 거 어쨌든 군생활 잘 마치고 건강하게 멋진 모습으로 제대하기 바란다. 내가 휴가 꼭 갈게. 아니 휴가가 아니라 면회 꼭 갈게. 늦봄에 촬영 빌 때 한번 내가 면회 갈게. 화이팅! 태영이.